12월 1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둡고 폐허로 점점 변해가 범죄의 우려가 있었던 양주시 접경 지역 은현면 봉암리에 수입 창출의 공간 봉암 월드플라자와 카페 봉암 창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빈집도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성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우리 PC방이나 커피숍이나 셰어하우스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을에서도 이익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노약자로 마을 발전에 활성화는 꿈을 꿀수 없었지만 양주시는 봉암리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빈집 활용, 군 장병 이용 편의 시설 조성 등의 노력으로 오늘의 수입 창출 시설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제 희망이라는 빛이 보이게끔 주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한테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열악했던 마을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쾌적한 환경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변모한 데에 대해서 만족스럽고요. 이제 시작된 마을 수익 창출 사업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얻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 지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솔비터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25인승 차량 마련을 위해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바자회는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더 넓혀주기도 하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회와 함께하는 산하 기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바자회를 위해 다양한 제품들이 기부되고 음악으로 함께하기도 하며 시설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바자회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도 구매하고 시설도 돌아보며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었습니다. 띠띠빵빵 25인승 차량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 저도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며 발로 함께 뛰며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자회를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그 바자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발달장애인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회 회원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발달 장애인들의 삶의 기반을 조금 더 단단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에 큰 힘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광주은행이 지난 1일 순천시의 마스크 권분 운동 참여로 KF94 마스크 3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스크 권분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100만 장을 목표로 마스크 권분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받은 마스크를 28만 순천 시민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